네, 역경은 오는데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내가 뚝심 있게 가시다 보면은 좋아요. 그러니까 막 신경 써야 될 일이 너무 많대요. 돈도 포함되고 뭐 다른 여러모로 다 포함되죠. 뭐 가족도 포함돼. 상문이 들어오면서요 관제까지 같이 들어오거든요. 많이 나쁜 거죠. 그러니까 올해 상문이랑 관제가 들어오기 때문에요. 이번에는 2021년도 양띠 분들 운세를 볼 건데 31살 더 볼게요. 신비생 분들, 네. 우리 신비생 분들은요, 조금 뭐랄까,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해요. 무난무난한 건가? 예. 네. 그러니까 그래도? 조금 가다 보면 솔직히 사람이 우리가 365일 24시간 내내 행복할 수는 없어요. 행복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슬플 수도 없어요, 맨날. 근데 우리 신비생 분들은요, 하반기가 조금 진짜 내가 조금 살짝 흔들릴 수는 있어도요, 잠깐이에요. 잠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고난을 이겨내라라는 말씀이신가요? 그쵸? 그러면 좋아지나요? 네. 그러니까 2021년도. 좌충우돌 해가지고는 흔들리지 말고요. 네. 흔들리지 말고 내가 뚝심 있게만 가시면 올해 하반기에는 무난해요. 무탈하고. 좀 무난무난한 한 해가 될수 있다. 근데 역경은 온다. 네, 역경은 오는데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내가 뚝심 있게 가시다 보면은 좋아요. 오케이. 그럼 두 번째로 43분들. 김희생. 하반기에는요, 조금 머리 아플 일들이 좀 많대요. 머리 아플 일이? 예. 네. 그러니까 막 신경 써야 될 일이 너무 많대요. 올 하반기에는. 그니까 그게 돈인지. 아니, 그 머리 쓸 일이 많죠. 돈도 포함되고, 뭐, 다른 여러모로 다 포함되죠. 뭐, 가족도 포함되고. 아, 좀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많은 건가? 그쵸. 신경 쓸 일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머리를 되게 굴려야 돼요. 아, 이분들은요? 오케이, 오케이. 그다음 마지막으로 55분들. 올해 하반기에는요, 상문이 들어오면서요, 관제까지 같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운이 없는 거죠, 많이. 많이 나쁜 거죠. 그러니까 올해 상문이랑 관제가 들어오기 때문에요. 근데 이거를 웬만해선 피해가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런 관제가 오고 상문이 들면서, 그 그러니까 관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를 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소송을 걸었다 쳐. 근데 그거를 법적으로 못 이길 수도 있어요. 좀 관제랑 아니 그러니까 관제가 들어온다면은 그 관제가 이길 수 없는 관제다. 뭐, 질 수밖에 없는 관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제일 안 좋은 것 같은, 그게 제일 안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제일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까운 집 근처에 뭐 선생님, 뭐 무속의 선생님 집이 있거나 이러면 가셔서 뭐 초를 밝히든 부적을 쓰시든 비방을 받아가시든 하셔가지고는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가까운 근처에 점집이 있다면은 방문을 한 번씩 해봐라. 초라도 밝혀라. 초라도 밝혀라. 선생님 지금 초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요? 많이 줄어든 건데.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네.